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이정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성호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유성호 씨 첫 MC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좀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다른 많은 아이돌분들 나오는데 또 본인보다 좀 더 연차가 높은 선배도 많을 것 같아요. 좀 들으면서 어떤 것 좀 배운 점이 있었는지 또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MC를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생각도 많이 했었고 대본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고 가고 그 아이돌 분들을 공부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잘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도 나름 재밌게 저는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공부를 저는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네네네. 예. 뭐 좀 다른 선배들도 많잖아요. 그쵸, 사실. 기괴한 선배들을 네. 많이 만났잖아요. 그 푸듀 동창들 빼고는 사실 펜타곤 선배님도 저희 회사 직속 선배님이시고 오마이걸 분들도 저보다 선배시고 했는데 네네. 다들 너무 그냥 재밌더라고요. 다들 그냥 사실 제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갔어요. 그 형들이랑 그 선배님들 네. 하면서 사실 굉장히 연습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네. 거기서 에너지를 약간 충전하고 온 느낌이어서 에너지를 충전했다. 예,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네. 우리 유선호 씨인데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확실히 아무래도 제가 어딜 가나 막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항상 제가 막는다 보니까 여태까지 네네네. 3회차 촬영한 것 중에 아마 모두 통틀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나이도 제일 아마 어릴 겁니다. 자랑을 아유, 하시는 아유, 건가요? 아니요. 예, 옆에 지금 조상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들 먼저 재밌게 먼저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 예, 막내 여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거기서 얻어오는 장점도 네,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선호 씨의 첫 메인 MC 도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기자님께 질문이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